국민중 청년회 같은 경우에 단어 시험 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으니까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놔야 되겠네요. 단어도 모르고 시험 들어갈 순 없겠죠. 예? 네? 소프트웨어? 네, 자기 앞에 시험 언제 치는지 모르겠네. 자, 일단 각 단원별로 뭐 어떤 내용 배워야 시험에 나올지 대충 살펴보겠습니다. 이 중에 우리가 이미 배운 것도 있고요. 배워야 될 것도 있습니다. 일단 5단어는 대아파트, 선생님이 대아파트 보통 두 개, 문법파트 두 개 한 단원별로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독해, 읽기, 이렇게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정도 있다 있습니다. 대아파트에서 먼저 5과에서는 계획 말하기입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인 표현, 가장 대표적인 표현 한번 읽어보세요. I'm going to ride a bike. 배웠죠? 네. 배운 내용입니다. Be going to 뒤에 뭐뭐 하다라는 의미를 집어넣어서 뭐뭐 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어. 자전거 타다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본다고 했었더라? What are you going to do? 무엇을 할 계획이니? 하다라는 말로 하면 되겠죠. 선생님 지금 뭐가 들어있는 덩어리가 궁금하다 그랬어요. 하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게 궁금하다 했으니까 what이랑 do, 무엇을 하다, what하고 do를 넣어서 묻는 말 맞는 what are you going to do 하면 무엇을 할 계획이니? 이고요. 뭐 같이 이때 수업할게 what are you planning to do 이런 얘기도 같은 표현이다라는 얘기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5과에서 계속해서 대화 두 번째 파트는 길 묻고 답하기입니다. 그래서 A하고 B하고 대화하는 거, A가 지금 뭐라고 묻고 있네요. How can I get to the visitor center? 그랬더니 B가 go straight one block and then turn left. Okay. A가 뭐라고 물어봤더니 오케이, 이 교실에 한 명밖에 없나요? A가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can I get to the visitor center? 그랬더니 B가 뭐라 그래요? Go straight one block and then turn. 오케이, 요거는 초등학교 때도 이미 많이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랑 비슷한 거 초등학교 때는 뭐라고 배웠냐? Where is the visitor center? 이렇게 배웠습니다. Where is the visitor center? Go straight one block and then turn left. 근데 where is the visitor center 말 대신에 여러분들 중학생이니까 좀 더 많이 쓰는 표현 어떻게 Can I get to? 내가 갈 수 있을까요? Get to 하면 어디 어디 가다라는 뜻이죠. How can I get to the visitor center? 방문자 센터에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는 거. 자, 그 다음에 5단원 독해. 5단원 벌써 학교 시작했죠? 5단원 독해 내용은 요리를 배우러 떠난 태국 여행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행에 대한 얘기니까 뭐 여행 얘기할 때 내일은 뭘 할 계획이야? 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뭐 여행 가면 어디 찾아가야 되니까 어디 어디에 있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뭐 한 블럭 뒤 앞으로 가고 뭐 모퉁이에서 좌회전하면 뭐가 나오더라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 문법 두 가지입니다. 문법 두 가지. 그래서 첫 번째 문법 대표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뭐래요? I'm going to visit Thailand. 이 문법 뭔지 알죠? 문법 2번 읽어볼까요? I wanted to cook pad thai 이러고 있죠. 자, 문법 1번 그럼 제목이 뭘까요? 그래서 문법 1번 제목은 뭐? 미래 표현에 대한 얘기. 미래 시제라고 하겠죠. 문법 시간에서 미래 시제 표현 어떻게 할 거냐, 비슷한 표현 뭐가 있고, 화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 부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여기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표현할 때 어떻게 하나? Be going to do라든지 또는 조동사 will을 쓴다든지 이런 얘기들 나오겠죠. will을 쓸 때하고 be going to do를 쓸 때랑 완전 똑같지는 않다. 뭐 어떤 표현은 뭐 미래 future fact도 있다 그랬고요. future plan도 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의지, 뭐뭐 할 테다 이런 표현도 있다 했습니다. 미래도 종류가 조금씩 다른 미래가 있다. 미래 중에도 계획된 미래도 있고, 할 테다, 의지 표현의 미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시간이 흘러가면 자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미래, future fact도 있고요, future plan, future will, future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문법 2번입니다. I wanted to cook pad thai였죠.
문법 이번 제목이 뭐게요? 과거시제다? 과거시제는 1학기 때, 1학기 4단원에서 과거시제 다뤘고요. 문법 이번 제목이 뭐겠어요? I wanted to cook pad thai가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목은 뭐겠다? 부정사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What did you want? 이거 What did you want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그 다음에 앞만 길어봤자 I wanted 이시니까. 그래서 to 부정사의 여러 가지 용법 중에서 5단원에서 다룬 것은 뭐? 명사적 용법에 대해서 5단원에서 다루겠고, 지금 수업하고 있는 내용이죠. 배운 거고요. 이거는 진행 중이고요. 자, 5단원, 6단원, 2단원씩 들어가죠, 시험에는. 6단원, 대화 1번. May I bring my pet? 뭐 하기? 허락 요청하기 몇 종 세트? 3종 세트. May I bring? Can I bring? Could I bring? 했죠. May I bring my pet? Can I bring my pet? Could I bring my pet? Yes, you may. Yes, you can. 그 다음, 기대 표현하기는 안 했는데요.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I can't wait. 나는 뭐 할 수를, 난 도저히 뭐 하지를 못하겠다. 기다리지 못하겠다. To play the new board game. 뭐 하는 것을 못 기다리겠다. 새로운 보드 게임 플레이 하는 것을. 대아파트. 자, 5단원 문법에서 to 부정사 명사적 용법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 6단원 대아파트에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사용되는 게 대화파트에 나오네요. 나는 못 참겠어. 뭐 하고 싶어서 뭐 하는 것을 못 참겠다. To play the new board game 하는 것을 도저히 못 참겠다. 빨리빨리 new board game 하고 싶어. 이런 표현. I can't. 뭐 구조, 우리가 대아파트 할 때 패턴 영어처럼 씁니다. I can't wait 뒤에 I can't wait to 뒤에 동사 원형을 집어넣으면 to 부정사가 되고, 그 표현을 하면 뭐 하고 싶어서 도저히 못 참겠고 빨리 하고 싶다, 이런 표현이겠죠. 나 거기 가고 싶어서 못 견디겠어. I can't wait to go there. 어, 천재 모드네요. 됐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기대 표현하기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6단원 본문 내용은 뭐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에 윈스턴 처칠이라는 영국의 뭐 대통령 비슷한 역할하는 수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는데, 뭐 그 사람과 고양이 블랙키라는 녀석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문법 두 가지가 있답니다. 문장이 꽤 길죠. 그렇죠? Some sailors believe that a ship's cat brought good luck. 이렇게 돼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Some sailors believed that a ship's cat brought good luck. 문법 제목이 뭐게요? 6단원 문법 1번의 문법 제목은 뭐? 어디다가 밑줄 칠 것 같아? 네, 6단원 문법은 예조. 그렇죠. 이거 뭐 하는 대시야? 겉 만드는 대시죠. 완벽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하다시 디드죠. 누가다가 땅콩이 두 개 그려지고요. 그래서 뭐? 그래서 문법 1의 제목은 뭐? 접속사 대시입니다. 별명은 겉만, 완벽한 문장을 겉만. 몇몇 선원들이 믿었었다. 배의 고양이가 행운을 몰고 온다라는 것을. 어떤 선원들은 믿었어요. 배에 살고 있는 고양이가 행운을 몰고 온다라는 것을. 그래서 접속사 대시 문법이고요. 이미 배웠습니다. 됐습니까? 문법 2번 읽어볼까요? Churchill touched his head to stop him이 보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읽어보세요. 누가 다? Churchill. What? His head. To stop him. 뭔 소리 하는 걸까요? 처칠이 터치했다. 뭐를 터치했대요? 그의 머리를. To stop him.
그렇죠. 그래서 문법 2의 제목은 뭐겠다? 투부정사의 무슨 적용법?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Why did Churchill touch his head? 그래서 투부정사의 무슨 적용법? 부사적 용법 중에서 의도. 됐습니까? 무슨 의도로 그의 머리를 터치했냐? Why did Churchill touch his head? 지금 배우고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문법 3번. People gave Blackie a new name, Churchill. 오케이. 사람들이 주었다. Whom? Blackie에게 what? 새로운 이름 처칠. 사람들이 블래키에게 새 이름 처칠을 주었다. 블래키한테 너 이름을 처칠로 바꾸자. 오케이. 그래서 얘는 아직 안 배운 사형식 문장이라는 문법입니다. 문장의 형식이라고 한다 했죠. 자, 이와 같이 지금 보다시피 5단원 6단원이 이번 중간고사고요. 비중이 높은 게 바로 뭐다? 투부정사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 비교는 2학기 기말고사 때 시험 범위가 될 거니까 오늘 투부정사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투부정사 진도는 나가고요. 금요일부터 시험 대비 수업 시작할 거니까 금요일까지 선생님이 보내준 교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까지는 준비되겠죠? 예. 어디 56에 문제풀이 할 차례인가요? 네, 네 맞죠. 자,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1합니다. 그 중에서 주어랍니다. 주어. 주어가 뭔데? 주어. 처음에 나오면. 처음에 나오면 주어다. 처음에 나오면 주어다. Today. It is hot. 이러면 그럼 today가 주어인가? 아니요. It. 네. 누가 다 그렸을 때 뭐? 물론 무엇이 되기도 합니다. 누가 또는 무엇이 뭐뭐 한다 할 때 이 뭐뭐 한다의 주인이 되는 부분, 땅콩 그렸을 때 땅콩의 앞부분. 이게 today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when에 대한 대답이라서 주어가 될 수 없습니다. 주어가 되려면 반드시 뭐에 대한 대답이라야지 주어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은 지금 갑자기 무슨 얘기하냐? 주어는 재료 이름이라 했어? 역할 이름이라 했어? 역할이라 그랬죠. 그러면 그 주어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재료는 반드시 어떤 재료만이 주어를 할 수 있다? 그렇죠. 명사만이 할 수 있다 그랬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이건 뭐 비인칭 주어라 해서 날씨를 얘기하는데 덥다. 오늘 덥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거 말고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하고 싶다. 수영을 규칙 적으로 하는 것은 건강에 이롭다. 인사했어요? 반갑다고? 누구 보고 인사했어요?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러분들 보고 인사하라고 한 거, 이미 배운 거에 대해서. 아, 이거 생각나는 애들이랑 인사하라는 거죠. 이 표현하고 싶을 때 여러분들이 인사해야 될 건 뭐가 있어요? 비굿 포겠죠. 그러니까 be good at은 뭘 잘하는 거고요. be good for는 뭐뭐에 이롭다죠. be good for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건강이라는 어휘 정도는 이제 중1이니까 아셔야 되겠고 2학기니까. 자, 수영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what에 대한 대답이죠. 앞만 길어봤자 뭐야? 그것 말이죠. 그것은 건강에 이롭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문장이죠. 예, 그래서 그거 너무 수영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은 건강에 이롭다라는 문장은 너무 여러분들한테 지금 바로 만들어내 이렇게 얘기하면 힘드니까 그것은 건강에 이롭다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것은 건강에 이롭다. It is good for health. 이렇게 하겠죠. It is good for health. 이 자리에다가 이제 얘를 지우고 수영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게 바로 이 파트입니다. 그러면 수영을 규칙적으로 하는 건 만들기 힘들면 수영을 규칙적으로 한다 부터 만들면 되겠죠. 수영을 규칙적으로 한다 라는 표현은 swim regularly 하면 되겠죠. 규칙적으로 수영한다. swim regularly. 이거는 규칙적으로 수영을 한다이지
하다시 동물이지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닙니다. 그러면 얘를 수영을 규칙적으로 하다를 수영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 만들어 주고 싶으면 to swim regularly is good for health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라고 지금 배우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하나 더 얘기했어. 자, 이 자리에 얘 대신에 뭘로도 상관없다라고 얘기했더라. 아 그래요? Eat regularly is good for health. 그렇죠. Swimming regularly is good for health. 이거 해도 된다 했습니다. 왜 이거 해도 된다? 이거 몇 가지 뜻 갖고 있어요? 이거는 뭐하고 뭐 수영하는 중인 수영하는 것. 여기서는 당연히 수영하는 것이겠죠. 됐습니까? 그러면서 얘는 이제 다른 문법이랑 연결되는 겁니다. 얘는 여러분들이 조만간 뭘 하면서 배울 예정이다? 동명사라면서 배울 예정이고요. 얘는 몇 가지 뜻이죠? 수영하는 것, 수영하기 위하여, 수영하기 위한, 수영해서 중에서 여기서는 수영하는 것, regularly까지 합치면 규칙적으로 수영하는 것은 건강에 좋다고요. 원어민들은 이렇게 생긴 거 안 좋아한다 했습니다. 원어민들은 이렇게 생긴 거 안 좋아하고 어떻게 표현한다? It is good for health to swim regularly. 건강, 마치 어떻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인다. 건강에 좋아요. 이러면서 누가 막 뛰어갔다니까? 그럼 내가 뒤쫓아가면서 뭐라고 묻겠다? 영어로는 뭐가 될까? What is good for health?가 되겠죠. 그랬더니 거기에 뛰어가면서 내 뒤통수에다 대고 뭐라고 대답한다? To swim regularly 하는 것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이걸 보고 얘를 보고는 뭐라 그러고? 가주어. 얘를 보고 뭐라 부른다? 그래서 it이 몇 번째 it이 여러분들 배우게 되는 거다? 세 번째 it, 3번 it이 생기는 거다. 1번 it, 그것, 인칭 대명사. 2번 it, 날씨, 시간, 거리. 가깝고 가깝거나 멀고 어둡거나 이런 거 얘기할 때 쓰는 비인칭 주어.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가짜 주어. 됐습니까? 이런 것들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에이,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자, to break an old habit is hard. 이 문장 전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고? 오래된 습관을 깨는 것은 힘들다. 오래된 습관을 고치기는 힘들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To break an old habit is hard. 속담입니다. 속담. 오래된 습관 고치는 것은 to break an old habit. break의 뜻은 원래 깨다 부수다겠지만 break an old habit 하면 오래된 습관을 고친다라는 뜻이 되겠죠. 근데 거기다 to를 붙였기 때문에 고치는 것은 자 그렇다면 hard의 뜻이 지금 여러 가지 뜻 중에서 무슨 뜻이니까 어려운 힘든이니까 반대말은 easy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같은 말은 difficult가 되겠죠. To break an old habit is difficult. 그런데 원어민들은 이런 것 이렇게 생긴 거 안 좋아한단 말이죠. 그래서 원어민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을 바꾸면 뭐라고 하냐? 힘들다. 누가 힘들다! 이러면서 뛰어갔어. 근데 뒤쫓아가면서 뭐라고 묻겠다? 뭐가 힘든데? 그랬더니 여기에다가 거기에 대한 답을 붙여주는 스타일로 막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힘들어요. It is hard. 그것은 힘들다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되기로 우리끼리 약속합니다. 왜 그렇게 해석하지 않기로 약속하냐? 나는 이게 인칭 대명사가 아님을 알고 있다는 티를 내는 겁니다. 힘들다. It is hard. 뭐가 힘든데? To break an old habit.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겠어? What is hard?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겠어? What is? 뭘 그렇게 고민합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가 힘든데라고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니야? 똑같은 질문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도 What is hard? 이 대답 듣고 싶어도 What is hard? 됐습니까? 이걸 보고 가주어, 진주어라고 한다는 거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이게 네. 3번의 it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 문제를 만날 예정이냐 다음 중 it의 종류가 나머지와 다른 it의 종류를 구분할 줄 아는지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중3 될 때까지 총 5가지 it을 배우게 될 예정입니다.
됐습니까? 이제 그 다음 배울, 그 다음 만날 it은 it that 강조구문의 it이고요. 그 다음 만날 녀석은 감옥적어라는 녀석 만날 예정입니다. 3번까지 배웠어요. 반 이상 배웠네요. it은. 축하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to do your best is important 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To do your best is important. 너의 최선을 다하는 것은 중요하다. 오케이. 그래서 너의 최선을 다하다죠. 최선을 다하다. Do your best. 근데 걔를 최선을 다하다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죠. 최선을 다하다를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중요하다. To do your important. To do your best is important. 누가 다 그려보면 누가 다. 근데 이따구로 생긴 거 안 좋아한다 그랬죠. 뭐가 빨리 등장해야 된다? 이 부분이 빨리 등장해야 된다. 이 부분이 뭔데? 동사 부분. 됐습니까? 자, 그래서 같은 표현은 뭐다? 중요합니다. 절대로 어떻게 해석하지 않겠다. 쓴 중요하다라고 안 합니다. 중요하다. 누가 중요하다! 이러면서 뛰어갔어. 그럼 뒷좌석 하면서 뭐라고 묻겠다. 뭐가 중요한데? To do your best 하는 거 말이야. 최선을 다하. 는 것.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o understand his poem is impossible 이라고 하고 있네요. 하고 싶은 얘기가 뭐니까? 그의 시를, 아, 이 시를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는 얘기하니까 impossible의 뜻은 불가능한. 그럼 반대말은 가능하니까 뭐겠어? possible이겠죠. possible, 가능한, impossible, 불가능한. possible, impossible, 가능한, 불가능한. 뭐 스포츠 웨어, 뭐 아디다스나 나이키 이런 거 선전 보면 뭐 impossible is nothing 뭐 이런 광고 카피를 쓰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데 문법적으로는 틀렸을까? 불가능한 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얘기죠. 불가능은 없다라는 얘기를 영어로 하고 싶었던 모양인데 impossible은 형용사기 때문에 주어 자리에 못 옵니다. 그래서 impossibility is nothing 이라고 원래 해야 됩니다. impossibility는 뭘까요? impossibility 명사겠죠. impossible은 형용사고 impossibility는 불가능성이라는 명사겠죠. 뭐 어쨌든 뭐 예, possible, impossible 가능한, 불가능한 별로 재미없고요. To understand this poem 이 시를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시 너무 난해한 시다 이 말이죠. 난해한 게 뭔지 알죠? 몰라. 오케이. Hard to understand가 hard to understand가 hard to understand가 난해한 거죠. Hard to understand가 뭔 뜻일까요? Hard to understand difficult to understand가 무슨 뜻일까요? 이것도 to 부정사의 용법 중에 하나인데 뭔 뜻일 것 같아? hard to understand 어찌 어떻대요? 어찌 어떻대요? hard to understand 어찌 어떻대요? 디스포니드 hard to understand가 뭔 소리 하는 걸까요? 이 시가 어찌 어떻대요? 어렵다. 어찌 어렵대요? 이해하기, 이해하기 어렵대요. 이 시는 이해하기 어렵다. 어찌 어떻다고? 이해하기 어렵대요. 이게 투부정사 무슨 용법이 이게? 당연히 부사겠지. 어찌 어떻다고? To understand 하기에 hard 하다고요. 이것도 투부정사입니다. 투부정사의 부사용법이에요. 만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형태 안 좋아하고요. 불가능하다. It is impossible. 뭐가요? To understand this poem, 하? 이 시를 이해하는 것은.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채빈이 졸린 모양인데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What is impossible? 뭐가 불가능한데? To understand this poem, 하? 것. 계속 다 똑같아.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is important? What is impossible? What is hard?
그래서 얘를 보고 무슨 정형법이라고 부른다 지금 이 녀석들을 명사 정형법이라고 부른다. 무엇이니? 펜. 그래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명사라고요? 무엇, 누구, 그랬습니까? 그 중에 투부정사의 명사정법은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치, 재빈아? 응? 맞죠? 어, 뭐, 뭐라 그랬는데, 쌤이. 졸 시간 있나요? Foreign language가 뭐예요? Foreign language. 외국의 언어죠. 외국의 언어. 외국어. Foreign language. 여러분들은 foreigner가 무슨 뜻일지 추측해 봅니다. Foreigner. Foreigner. 자,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To learn a foreign language is interesting. 하고 싶은 얘기가 뭐니까?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어떻다? 재미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안 좋아하고 재미있다. It is just interesting. 누가 재밌다! 이러면서 뛰어갔어. 뭐가 재밌는데? 그렇죠, 영어로. 뭐가 재밌는데? 영어로. What is interesting? 했더니 대답해 줍니다. 뭐라 그러면서 To learn... Foreign language. 예, 그래서 foreigner의 뜻은 뭘 것 같아? 외. 어? 외국 사람이죠. 외국인. Foreigner. 외국의 외국인. Foreigner. 네, 어렵니다. It is interesting. It is fun to learn a foreign language. What is interesting? To learn a foreign language 하는 건 말이야. To get up early is good for your health. 일찍 일어나는 것은 너의 건강을 위해서 이롭다. Okay. 건강에 이로워요. It is good for your health. 누가 건강에 이롭다 이러면서 뛰어갔어.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What is good for my health? 그랬더니 대답이 To get up. Early 하는 것 말이야. 일찍 일어나는 것은 건강에 이롭다. 그래서 지금 A에 1, 2, 3, 4, 5는 몽땅 다 뭐 해봤다?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만들어 보았다. 예,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자, 그래서 to break, to do, to understand, to learn, to get up, to get up 할 때 to get 대신에 쓸 수 있는 형태는 그래서 to break an old habit is hard 해도 되고 뭐라 그래야 된다? To break an old habit 해도 되고 뭐라고 해도 된다? Breaking an old habit is hard 해도 되고 뭐라고 해도 된다? Doing your best is important 해도 되고 뭐라고 해도 된다? Understanding this poem is impossible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 방금 ing는 둘 중 1번이야 2번이야 둘 중에 뭐였어? 2번 뭐뭐 하는 것이 하다시에 ing 붙여서 뭐뭐 하는 것 되는 걸 보고 조만간 뭐라고 배울 예정이래요? 그거 그 동명사 그렇지 동명사 동사가 명사됐다 하다가 하는 것 됐다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뭔 얘기로 지금 선생님이 마무리하고 있냐 A 파트 문제풀이 하면서 to 부정사의 명사제공법도 주어 자리에 넣을 수 있지만 동명사 덩어리 getting up early 덩어리겠죠 동명사 덩어리인데 주어 동사는 없습니다 구라고 하겠죠 동명사 구나 to 부정사 구는 주어 자리에 넣을 수 있고 그때 뭐처럼 쓰였다라고 얘기한다 명사적으로 사용됐다. 명사처럼 사용된 용법이다. 명사처럼 사용됐으니까 재료가 명사니까 역할,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다? 주어 역할을 맡길 수가 있는데 주어 자리에 투부정사 구가 덩어리가 들어가면 길어지는데 그걸 원어민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사용하게 되고 그래서 세 번째 it도 만나게 되었다. 자, 칼질하랍니다.
그래서 무엇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헤이. 어이구, 땅콩의 앞대가리 되게 길어지네. 다? 재미있다. 헤이. 초간단 버전, 우리말로 초간단 버전. It is the... 우리말 사람마다 funny. It is fun. 영어로 하기로 했습니까? 우리말로 초간단 버전은? 그건 재밌어 이 말이죠. 누가 그건 재밌어 이러면서 지나갔어. 그래서 야 그거 재밌대 이러면서 지나갔으면 뒤쫓아가면서 뭐라 그러겠다. 뭐가 재밌는데가 영어로 뭐였더니 What is fun? 그랬더니 대답해줍니다. 뭐라 그러면서 도망 뛰어갑니까? To meet new people is fun. 됐습니까? 오케이. 자, 새로운 사람들은 재밌다도 만들어 보라 했죠. 새로운 사람들은 재밌어요. New people. 새로운 사람들은 재밌다라는 표현은 new people is fun.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죠. 그렇죠? New people is fun 이라고 하는 사람은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죠. New people 앞만 길어봤자 new people 앞만 길어봤자 헤이, 여러분들이 방금 만든 건 뭐다? 이 세상에 이런 표현이 어딨나? 아, 그래. 새로운 사람들은 재밌습니다. New people are fun. Fun.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 하나, 만나는 것 둘.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 하나,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 둘. 됩니까? 자,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셀 수 있는 명사야, 셀 수 없는 명사야? 없는 명사죠. 그래서 앞만 길어봤자 하면 뭐가 돼? 그래서 얘가 앞만 길어봤자 했을 때 it을 보고는 뭐라고 불러?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1번. 1번이죠. 그렇죠. 인칭 대명사죠. 그것은 재밌다니까. 그래서 인칭 대명사 it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이 자리에 뭐를 탄생시켰다? 가주어를 탄생시키고 얘를 어디로 보내버린다? It is fun to meet new people. 됐습니까? 자, 그리고 선생님이 자주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시험 문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주어 부분이죠. 주어 부분. 선생님이 그림 그릴 때 누가다 부분에 이 부분이 he, she, it이 되느냐, they가 오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올녀석의 형태가 달라지는 게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점이죠. 네. 이 자리에 뭔가가 있는데 얘가 앞만 길어봤자 했더니 he, she, it이라면 비동사 기준으로 하면 is가 와야만 하죠. 네. 하지만 이 자리에 뭔가가 있는데 이거 앞만 길어봤자 해봤더니 뭐가 된다면 they가 된다면 are가 돼야 됩니다.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특히 중1들. is가 오든 are가 오든 나는 모르겠다 이런 놈들한테 딱 좋은 시험 문제죠. 됐습니까? 네. To meet new people is funny고요. New people are funny겠죠. 그치 채빈아? 안 틀릴 자신 있으니까 졸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골프 경기 보는 것은 지루하다 이러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얘가 보이죠. 그렇죠. 여기 이 자리에 얘가 보인다는 얘기는 땅콩을 그리면 어떻게 됐다는 얘기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말 봤더니 골프 경기 보는 것 해갖고 되게 긴데 여기는 왜 이렇게 짧냐? 그래서 뭐라고 문장을 표현하고 있다? It is boring. 저러고 있죠. It is boring. It is boring 하고 지나가야 된다니까? 지루하다! 이러면서 뛰어가야 된다니까? 네. 그럼 내가 뒤쫓아가면서 뭐라고 묻는다고요? What is boring? 했더니 드디어 뭐라고 답해준다? To watch your golf game. 자, 지금 이 문제 풀면서 지금 느꼈다시피 여러분들 제발 좀 뭐 해달라? It is to watch your golf game은 그것은 골프 시합 보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루하다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지루하다란 얘기를 끝내고 나서요. 됐습니까? 짧은 누가와 다를 끝내고 나서요. 그 다음에 진짜 주어를 넣어주세요. It is to watch your golf game이 아닙니다. 됐습니까? 지루하다. It's boring.
자, 그래서 boring은 뭐로부터 왔고, bore로부터 왔고, bore가 품사가 동사다 보니까 다양한 형태가 존재할 거고, 그 중에 뭐 to bore도 있을 수 있겠죠. bore가 동사라며. to bore도 있을 수 있겠고, 또 뭐도 있을 수 있고, boring도 있고, 또 bore, bored, bored 이렇게 하기도 하겠죠. 지금 설명할 건 이 세 녀석에 대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bore의 뜻이 무엇이다 보니까 지루하게 만들다. 그렇죠. 지루하게 왜 그래요? 만들다. 죄송해요. 만들다. 그러니까 boring은 1번, 2번이 있는데 그 중에 1번 뜻은 지루하게 만드는 중인, 지루하게 하는 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bored 얘 말고요. 얘에 대한 얘기하죠. 얘 별명이 뭐였어? 그래서 지루하게 만드는 걸 당한 걸 좀 영어스럽게 쓰면 지루하게 되어진인데 너무 어색하니까. 그래서 우리말스럽게 하면 지루하게 되어진 사람은 지루해 하는 이겠죠. 그러면 골프를 보는 게 지루하게 만드는 거야? 지루한 골프를 보는 게 지루함을 느끼고 있는 거야? 아, 그렇죠. 골프 시청이라는 행위가 지루함을 막 느끼고 있죠. 그렇죠? 그렇죠? 골프 보는 행위가, 그렇죠. 이 세상에 어떤 골프를 보는 행위가 있어. 그 행위가 나한테 전화해갖고, 야, 왜 이렇게 지루하냐? 아, 나 하기 싫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지루하게 만들고 있는 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it is bored 하면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되게? 아... I'm 뭐 시작은 B로 시작하는 셋 중에 하나 넣어주세요. 방금 했던 셋 중에 하나 넣어달라니까. I'm boring. 그래서 나는 뭐 하고 있는 중이다? 지루하게 만들고 있는 중이죠. 내가 막 사람들 막 지루하게 만들고 있어, 그치? 그쵸? 내가 지루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루함을 느끼는 거예요? I'm bored. 이거 여섯 가지, 이거 무슨 뜻이야? I'm bored to watch a golf game. 이거 뭔 소리 하는 걸까? 투 워치 어 골프 게임 몇 가지 뜻이 있는데 4가지 중에서 뭐가 어울려 지금 이기에는 난 지루하다 골프 시합 보는 것. 그렇죠. 한국 사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 무슨 적용법이다? 명사 적용법이죠. 그래서 한번 길어봤자 I'm bored it. 난 지루하다 그것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한 적 있냐, 제발 투부정사 파트 해석만 가지고 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거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니까 여러분들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봤을까? 무엇을 너는 지루해하니 이릅니까? 무엇을 지루해하니? 네 가지 뜻 중에서 뭐가 제일 어울린다? 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다? 이래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How? Why are you bored? 하겠지. 왜 하품하고 있어? Why are you bored? 그랬더니 to watch a golf game 해서. 그래서 to 부정사의 무슨 적용법? 부사 적용법이고 감정의 원인이네요. 오늘 배우게 되겠죠. 감정의 원인의 투부정사의 부사제목법에 대해서. 너무 아는 거라 갖고 자꾸 졸리죠. 새로운 것도 없고. 그냥 조금 다른 표현, 똑같은 투 워치 업 골프 게임인데 명사제목법이 아닐 수도 있는 거 보여드렸고요. 헤이. 자, 인더리버가 중간에 보이죠. 광에서 수영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래서 dangerous의 뜻이 뭐니까?
위험하니까 반대말은 그래서 영어로 뭐겠다? safe겠죠. 안전한 safe, 위험한 dangerous. 그래서 강에서 수영하는 건 위험해. To swim in the river는 안만 길어봤자 강에서 수영하는 것, 다시 말해 그것이죠. 그러면 it 하고 어울리는 비동사는 is dangerous. It is dangerous. To swim in the river is dangerous. 이래다 두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어? 라고 물었겠죠. What is dangerous? 뭐가 위험한데? To swim in the river is dangerous. 원어민 이렇게 생긴 거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그래서 준호 어떻게 표현하는 게 더 많다? 너한테 시킨 이유는 아까 어순에 한번 틀린 적이 있기 때문인데 잘 이해하고 있죠 이제. It is dangerous. 위험하다. 이러면서 가야 된다 했죠. 뭐가 위험한데? To swim in the river.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것은 쉽지 않단데 얘가 이 뒤에 있죠. 그렇죠? 얘가 이 뒤에 있다는 얘기는 얘 지금 원어민들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표현했단 얘기야.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로 표현했단 얘기야. 그렇죠? 그러면 시작 부분에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채빈아? 쉽지 않다! 이러면서 뛰어가야 되겠죠. 쉽지 않다! 이... 해놓고 잠깐만. 그래서 to catch. 아유, 칸수 때문에. It is not. 하면 안 되겠네. It isn't 해야 되겠네. It isn't easy 하든지 또는 it's not easy 하시든지. It's not easy to catch a fish in the sea. It's hard to catch a fish in the sea. It isn't easy to catch a fish in the sea. It's not easy to catch a fish in the sea.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표현됐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야채를 재배하는 것은 어렵다랑 야채는 건강에 좋다. 이 두 가지 해보라 했죠. 이거 왜 해보라고 했는지 이제는 눈치챘겠죠. 그쵸? 맞잖아. 왜 해라 했는지 이제 눈치챘죠. 그러면 자기가 했는 거 중에 틀린 거 있으면 얼른 고치세요. 8질. 무엇은 야채를 재배하는 것은 다 어렵다. 우리말로 초간단 버전 얘기해 주세요. 우리, 그것은 어렵다죠.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컴퓨터 게임. 무엇은 컴퓨터 게임 하는 것은 다 재미있다. 됐습니까? 그럼 보겠습니다. 야채를 재배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면 일단 초간단 버전을 영어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초간단 버전은 그건 어렵다죠. 그건 어렵다. It is hard. 하든지 또는 뭐 hard 자리에 difficult를 넣으시든지 상관없고요. 자, 그럼 얘기를 지우고 이제 야채를 재배하는 것을 넣으면 되겠죠. 야채를 재배하는 것이 어려우면 야채를 재배하다부터 만든 다음에 아, 요 야채를 재배하다가 요건데 요거에 얘한테 요렇게 해주면 야채 재배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야채를 재배하다가 그래서 뭐예요? 오케이, grow vegetables인데 얘를 넣은 것 하고 싶으니까 to grow vegetables is hard고요. 됐습니까? To grow vegetables is hard. 원어민들 이렇게 생긴 게 별로 안 좋아하죠. 서술형 문제니까 답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어떻게 답을 써도 상관없다. It is hard. It's difficult to grow. 이렇게 해도 되겠죠. It is difficult to grow vegetable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 표현을 사용해서 표현해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원어민들은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이렇게 쓴다고 해도 틀린 건 아니고요. 이렇게 했을 때 얘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가면 되겠죠. 그렇죠? 얘에 대해서 한마디 하면서 문장을 끝까지 읽어주세요. 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서 이 문장을 끝까지 읽어주세요. 어떻게 표현해도 상관없다. 아, 그러...
Growing vegetables is hard. 라고 해도 상관없다. To grow vegetables is hard. Growing vegetables is hard. 됐습니까? 하지만 1-2 야채는 건강에 이롭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된다? 베터볼스 are good for health 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이 자리에 이딴 거 쓰면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베지터볼스가 있어요. 네. 아, 여기에 이거 붙어 있는 거 안 보였나 봐요. 베지터볼스라고. 왜 붙어 있겠니 이거? 재미로 붙였겠습니까? 야채를 재배하는 행위가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죠. 야채 재배하는 것 하나, 야채 재배하는 것 둘은 안 됩니다. 하지만 야채 하나, 야채 둘, 야채 셋은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R 써놓고 맞냐 틀렸냐 하는 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고요. 채빈이는 절대 안 틀릴 자신 있죠. 너 이 문제 틀리면 나한테 딱 밤 100대다. 됐습니까? 왜냐하면 이 얘기를 할 때마다 나한테 인사를 하거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컴퓨터 게임 하는 것은 재미있다 라는 표현을 하라 그랬는데 뭐 어떤 단어를 끼워 넣으라 그랬냐면 it을 넣으라 그랬어요. 그럼 이 it은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야, 너 여태 뭐 가르쳤니? 그래서 시작을 어떻게 하란 말이야? 게임은 셀 수 없나 봐요. It is interesting to play computer games. 이렇게 표현하란 얘기고 이 여기 있는 이 이시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저기에 it을 왜 써놨어? 과주어 써서 이 문장 표현하라고 한 거죠. 물론 it is fun 해도 되겠고요. interesting 자리에 fun이 들어가 되겠습니다. it is fun to play computer games. it is funny는 안 된다 했습니다. 웃기다는 얘기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재밌다고 얘기하는 거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투부정사의 명사적 응용법 중에서 뭘 다뤘다? 주어 하는 것만 다뤄봤습니다. 가주어, 진주어 이런 거. 누가 다 앞에 가는데 아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길어져가지고 다가 늦게 나오네. 동사 부분이 늦게 나오네. 동사 늦게 나오는 거 싫어하는데 가주어, 진주어 쓰자라는 거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보어가 뭐라 그랬죠? 뭐예요? 뭐가 보어인데? 아, 그렇게 내가 얘기했어요. 그렇게 못 알아듣게 설명했어요. 보충 설명한 게 도대체 뭔데, 그럼? 보충 설명하는 게 뭔데? 보호가 뭐라 그랬어요? 그건 비동사 얘기 아니야? 비동사가 것을 것이다 만들겠지. 비동사에 대해 설명하라 그랬어요? 내 얘기를 잘 안 듣고 있죠. 보어는 것이 것이다 될 때 그 것을 보고 보어라고 한다니까요. 것이 것이다 되는 건 비동사가 하는 일이고요. 것이 것이다 될 때 그 것이 보어라고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뭔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죠. 어? 뭔 소리 하는 거야? 여기 그럼 보어에다 밑줄 그으라 그러면 뭐라 그럴래? 얘가 보호라고요. 네. 됐습니까? 네, 플랜은 무슨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어요. 또 근데 my plan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럼 당연히 여기서는 플랜이 무슨 뜻이겠어? 계획이겠지. My plan is to visit Thailand. Thailand.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야? 내 계획은 태국에 방문하는 것.
그래서 얘가 하는 일은 뭐예요? 것을 것이다 만들어 주는 거고요. 그럼 이 문장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봐요? What is your plan? 내가 방금 여러분들이 이게 What is your plan이 된다는 건 내가 지금 문장 속에서 무슨 시 역할하고 있다는 걸 증명한 거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is your plan이라며. 이 덩어리가 What에 대한 대답이라며. What에 대한 대답이면 재료가 뭐라는 걸 증명한 거야 지금. 명사, 이름씨라는 걸 증명했고 그건 재료 이름이라 그랬어. 어, 재료는 명사네. 응? 벽돌 가지고 뭘 했네. 어, 벽돌 가지고 기둥을 만들었다. 명사 가지고 주어를 만들었는지. 어? 벽돌 가지고 벽을 만들었는지. 벽돌 가지고 바닥을 만들었는지 구분하는 거 역할 구분이라 했어요. 어, 이거 명사라는 재료네. 얘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왜 보호해요? 아, 것이 그러면은 이것도 그럼 보호야? 어? 어?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것이니까 보호입니까? 아니, 대답하는 게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부족하다는 얘기지. 틀린 답을 한 게 아니고요. 가다가 멈췄어. 어? 설명하다가 말았다고. 그래, 곧 된 거 맞아, 그래. 내가, 나는 내 질문은 이거야. 얘가 왜 보호냐고. 그래, 뭐가 뭐 되고, 이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가 뭐니까. 내 계획은 태국을 방문하는 것이다니까. 얘가 왜 명사니라고 물어보면, What is your plan? 이니까 명사다. 투부정서의 무슨 적용법이다? 명사 적용법이다. What? It. 내가 계속 여러분들 머리에 세뇌시키고 있어. What에 대한 대답은 명사야. 어? 앞만 길어봤자 it이 되면 명사야. 어? What is your plan? 재료 이름이라고 이건. 네. 얘가 왜 보호냐고요. 네. 왜 보호인데. 것이 된 건 맞는데 걔가 하는 역할이 문장에서 뭐 되고 있으니까 것이 다 되고 있으니까 보호라고요. 그리고 보호일 때 뭔 얘기했냐. 얘 대신에 My plan is visiting Thailand. 내 계획은 그렇죠. 태국을 방문하고 있는 중이죠. 내 계획이 막 좀 방문 중이야. 아니란 말이죠. 1번이다, 2번이다. 2번이다. 태국을 방문한 것. 됐습니까? 네. 네가 무슨 의도로 얘기했는지 알겠어요. 그래. 것으로 얘기한 거죠. 그게 2번이야. 내 선생님이 번호 붙이는 건 니들이 배운 순서에 대충 맞춥니다. 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Visiting Thailand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똑같이 What is your plan이라고.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동명사인데 하는 일은 뭐다? 그건 재료 이름이라고요. 하는 일은 역할 이름이라. 어 따지는 거라고요. 어 무슨 어다? 동명사로서 보호를 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하면 to 부정사로서 보호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목적어 하니까 여러분들 분리수거통 몇 개가 떠올라야 된다 그랬더라? 네 개. 네 개. 됐습니까? 그 중에 세 개는 가르쳐 줬고요. 하나는 안 가르쳐 줬죠. 나중에 배우라고.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회를 좋아하는 애인지 고기를 좋아하는 애인지 둘 다 골고루 잘 먹는 애인지 됐습니까? 뭐 이런 얘기 했었어요. 문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원은 선물을 많이 받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라는데 위시가 명사로서는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소원, 소망 이런 뜻이죠. 동사로서는 뻔한 거 아니야? 소망하다겠죠? 네. 소원하다는 좀 이상하니까. 소원, 소망, 명사, 소망하다, 동사. 근데 지금 my wish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에 wish의 뜻은 뭐? 내 소원. 소원, 소망이겠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내 소원은 선물을 많이 받는 것이다. My wish is to get many presents. Presents 반갑죠? 그렇죠?
프렌즈 반가워 안 가워 안 반가워? 반가워요. 반가워 죽겠죠? 네. My wish is to get many presents.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To get many presents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What is your wish? 너의 소망은 무엇이니? 라고 산신령이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게? What do you... 그렇지, 잘하고 있어. 아주 천재야, 오늘. 끝까지 해, 대박, 다만. What is your wish to get? 하면 되겠죠. What is your wish to get? 의 뜻은 너는 무엇을 받는 것이 소원이니가 되겠죠. 얘만 궁금하면. 받다. 받는 것. 오케이. 자, 선생님이 1, 2, 3, 4, 5 풀고 나서 다른 표현 가능한 경우를 하라 했으니까 뭐 생각해 고민해 보셨죠? 그 다음, 그의 취미는 산을 오르는 것이다. His hobby is to climb the mountain. 오케이, 여기 to가 왜 있어야 되니? 왜 to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학교 시험에 나와서 시험 문제로 쳤어. 서술형 문제. 네 도성중학교는 서술형 문제 같이 치잖아. 그렇죠? 참 걱정된다. 서술형 문제, 나의 취미는 산을 오르는 것이다. 이걸 쓰라 그랬어. 근데 내가 답을 뭐라고 적었냐면 My hobby is climb the mountain 이렇게 적었어. 그렇지? My hobby is climb the mountain 이렇게 적었어. 그럼 맞아, 틀려? 왜 틀려요? 나는 산을 오르다. 나는 내 취미는 산을 오르다이다. 그렇죠. 그렇게 표현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요. 안 되는데 왜 자꾸 서술형 시험 문제 나오면 안 쓰냐고, 이거를. 죄송해요. 어? 내가 니들 초딩 때 맨날 단어 공부하고 나서 이게 무슨 시냐 그렇게 물어봤어. 어? 네. 왜 그랬게? 이거 안 쓰는 놈들이 있기 때문에. 네. 어, his hobby is climb the mountain 이러고 있습니다. His hobby, 그의 취미가 막 산을 오르고 있다, 이다. 야, 어? 그게 취미인데 취미가 막 어디서 막 나타나더니 막 산을 오르고 있다 이다 이러고 있습니다. 있다 이다는 또 뭐야? 다이다. 어? 그게 뭐 그의 취미가 뭐 산을 오른다라고 했으면 his hobby climbs the mountain을 하시든지 취미라는 녀석이 나타나서 등산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면 어? 도대체 여기 얘를 왜 안 쓰냐고? 어? 그래서 내가 니들한테 계속해서 끊임없이 단어 뜻만 아는 뜻 공부하고 야 이거 단어 시험 칠 거다 해놓고 나서 내가 맨날 이거 뜻이 뭐니? 클라임 뜻이 뭐예요? 오다. 무슨 시니? 하다시 라는 거 그렇게 얘기했어. 됐습니까? 소수형 문제도 선생님 저 투가 안 써서 틀렸어요. 시험 끝나고 와서 아 이거 투 안 써서 틀렸대. 아 너무 치사한 거 아니야? 치사하긴 뭘 치사해. 취미가 뭐 어? 산을 오르다이다 하고 있는데 그걸 맞다 해주냐? 취미는 산을 오르기. 취미의 취미는 산을 오르기. 상상의 날에 펼치는 거 참 좋습니다. 그렇죠? 수업 끝나고. 케이트의 계획은 매일 운동하는 것이다. 플랜은 무슨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는데 계획이란 뜻도 있고 계획에 따라 뜻도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무슨 뜻이라서 계획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케이트의 계획은 매일 운동하는 것이다. 니까 케이트 플랜 is to exercise every day. 됐습니까? 또 투 안 쓰고 아 투 아우 그 막 눈에 띄지도 않는 거 그거 아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o exercise every day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겠다? What is Kate's plan? Kate의 계획은 무엇이니?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나의 어머니의 직업은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다는 뭐야?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다는 뭐야? My mother's 아니 그거 말고 앞에 빼고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다가 뭐냐고? My teacher. My
Teach math at the high school. Teach math at the high school이 무슨 뜻이라고? 원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 다를 다짜 떼버리고 건 만들고 싶으니까 됐으면 되겠죠? 응? 쩌네요. 그쵸? 맞죠? 얘는 뭐 얘야? 대스는 뭐를 겁 만든다 그랬어 내가? 티치가 매스 하다야? 여기다 땅콩 그릴래? 그냥 누가 뭐뭐 하다가 아니고 뒤에 있는 건 그냥 뭐뭐 하답니다. 얘 동사에 뭐라 그래? 원형. 동사 원형 앞에는 to를 붙이는 것이 뭐뭐 하다를 하는 것 만드는 거지. 어? 겉? 겉? 어? 대시지? 아, 눈에 띄지도 않는 투 쓰지 말고 데 쓰자. 아, 머리야. 뒤진다. 뭔 차이냐고? 아니. 또 얘기할까요? 아니요. 무섭죠. 그래서 my mother's job is to teach math at a high school. 됐습니까? What is your mother's job? 이라고 물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활동은 내게와 산책하는 것이다. 내게와 산책하다는 뭐야? 나의 내 개와 함께 산책하다. Go for a walk with my dog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는 것 만든 다음에 my favorite activity is to go for a walk with my dog.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To go for a walk with my dog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아니다. To go for a walk란 대답만 듣고 싶다. 시작. 그렇죠? To go for a walk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What is your favorite activity with your dog? 그렇죠. What is your favorite activity with your dog? 너는 너의 개와 함께하는 무슨 활동을 가장 좋아하니? Activity. What is your favorite activity with your dog?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1, 2, 3, 4, 5 중에서 다른 표현, 다른 형태로 표현 가능한 건 몇 개? 어, 청룡아 몇 개 있니? 응? 몇 개 있어요? 세 개다. 그렇죠? 오늘 기분이 왠지 세 개죠. 그렇죠? 준호 몇 개 있어요? 다 된다? 다 되죠. 응? 오늘 기분 왠지 세 개야. 어? 오늘 기분은 왠지 세 개야. 기운파가 아니야. 근데 왜 기운파처럼 말해? 어? 오늘 왠지 둘이야. 그래서 오늘 왠지 둘이고 오늘은 왠지 다 하자. 오늘은 그냥 기분이다. 다. 그냥 그럴 거면 시험 칠 때 다 찍었죠. 그래서 지금 왜 다냐라는 건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뭐가 보이냐? 이게 보이죠? 예. 전부 다 지금 뭐가 뭐 되고 있어? 것이? 것이다 되고 있다는 얘기는 To get many presents To climb the mountain To exercise every day To teach math at high school To go for a walk with my dog이 전부 다 무슨적 용법인데 재료 이름이 뭔데? 명사인데 하는 일이 다 뭐다? 뭐다? 그래서 My wish is getting many presents His hobby is climbing the mountain Kate's plan is exercising every day. My mother's job is teaching math at a high school. My favorite activity is going for a walk with my dog. 글쎄요. 예? 그거 테크라 먹었대요. 예? 예. 아, 미안합니다. 그렇죠. 아주 좋은 테크리였습니다. 그래서 his hobby was good. 그렇죠? His hobby was to climb the mountain. 그렇죠. 선생님 이거 하면서 좀 이따 해야 되는데 깜빡하고 안 했어. 잘했어. 그냥 넘어갈 뻔했어. 오케이. 그래서 present의 뜻은 지금은 무슨 뜻이고? 선물. 그래서 선물이란 뜻일 때 같은 말은 G로 시작하는? gift죠. present time. present time. 현재의 He is present at the meeting. 그는 현재 미팅하고 있어요. 아니네.
He is present at the meeting. 그는 선물이다. 그가 선물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럴 수 있죠. 그러고 싶으면 he is a present를 하시든지. 내가 선물이야. I am a present. 아빠가 엄마한테 잘 가끔 그러지 않나요? 아니요. 그랬다가 쳐맞죠 엄마한테. 뭐야? 엄마. 엄마가. 됐습니까? 반대말은 absent. 선물을 받는. 참석한의 반대. 선물의 반대말도 있나요? 아니요. 보통 반대말은 어떤 시나 어찌 시 얘기합니다. 예, 결석한. 불참석한. 빠진. 불참한. 불참한. What is present time? 선물 시간 뭔지 묻는 거죠. What is present time? 선물 시간 뭐냐? 선물 받는 시간 몇 시야? What is present time? 12시야. 현재 시간 묻는 거라 했습니다. 네. 예. 자, 그렇게 되었는데 오케이. 그래서 his hobby was climbing the mountain. He was climbing the mountain. Climbing the mountain. 똑같은 거 썼죠. 그렇죠. 그래서 예, his hobby was climbing the mountain. 1번이야, 2번이야. 2번이죠. 1번이야, 2번이야. 1번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는 뭘 하면서 이미 배웠고, 얘는 뭘 하면서 곧 배울 거래죠. 문법, 왜냐면 중학생이니까 이제 문법 용어도 말할 수 있어야지. 그치? 얘를 보고 뭘 하면서 배웠더라? 현재 분사라고 배웠죠. 는 중. 됐습니까? 동명사 여기 있다, 는 것. 것이라며, 것. 것. 어, 것? What? It? 명사? 어, 동명사. 는 것. 것. 수영하는 것. 무엇을 좋아해? 수영하는 것. 어, 것? 무엇? 그거? 아, 명사. 것, 것, 것. 됐습니까? 나는 다 계획이 있었어. 그래서 것, 것, 것 얘기한 거야. 완벽한 문장을 것 만드는 데서는 무슨 절을 끄고 갈까? 네? 완벽한 문장을 것 만드는 데서는 무슨 절을 끌고 갈까? 절. 절이 뭔지 또 얘기해야 돼요? 어떤 덩어리인데 뭐가 있는 덩어리를 절이라 그런다고? 아, 누가 나가 있는 덩어리를 절이라고 한다니까요? 네, 찾았어요. 근데 그 덩어리는 재료의 이름이 뭐죠? 무슨 씨 역할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나는 그가 친절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 그치? 그렇죠. 나는 그가 의사였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 무엇을 알고 있다고? 무엇을 알고 있다고? 의사였다라는 거. 그래서 무슨 절이겠어? 명사절이겠죠. 무엇을 알고 있다고? 그걸 알고 있대. 그가 의사였다라는 것을 알고 있대. 명사절이네 걔는. I know that he was a doctor. 명사절이네 걔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명사구네요. 왜 굳이? 뭐가 없어서? 누가다가 없어서. 다는 있는데 누가는 없어요. 뭐래 이런 분위기네. 땅콩 그릴까 말까 이거. 중요해요. 네?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배우고 있는 건데요. 네, 그런 용어가 있다 정도만 알아두세요. 근데 한번 얘기해 줬는데 자꾸 모르니까 자꾸 얘기해야 되겠죠. 오케이. 어우, 보니까 여기서 이제 형광펜 칠해야 될 게 얘들이죠. 얘들이 뭘 잡아먹죠. 여기다가 누가 다 그리면 누가 다 아이들이 좋아한다. 2번 누가 다 내가 희망한다.
이번에 hope는, hope는 희망이란 명사의 뜻도 있지만 희망하다라는 뜻도 있고 my hope였으면 나의 희망이겠지만 I hope니까 내가 희망한다겠죠. 그 다음에 do you want? 이거 누가 다죠? 네가 원하니? Peter needed. 누가 다? 피로가 필요로 했었다. 그 다음 my family plan. 누가 다? 나의 계획이 뭐 했, 나의 가족이 뭐 했다? 계획했었다. 그 다음에 did Jacob decide? 제이콥이 뭐 했었니? 결정을 했었니? 결정을 내렸니? 결심했냐? 그러면 children line 아이들 자 이 B에 1, 2, 3, 4, 5, 6번 문제 전부 다 0단계가 잘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알맞은 형태로 얘를 집어넣겠죠. 아이들이 좋아한다 했고 스위치가 뭐니까 단 것들이죠. 그러면 아이들이 단 것들을 아 좋아한다야? 그러면 children like sweets 하고 지나가면 되겠네. 여기 넣을 게 없죠. 아이들이 단 거 좋아해요. children like sweets. 단 것들을 먹, 다를 좋아해요. 먹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children like to eat sweets. 그럼 내가 궁금한 건 eating sweets가 되냐 안 되냐 입니다. 자 이게 만약에 이전에 배웠던 무슨 어자리나 무슨 어자리에 있으면 주어나 보어 자리에 있으면 to eat sweets도 되고 eating sweets도 다 된다 했었어. 근데 얘는 어때? 누구 눈치 봐야 돼? like 눈치를 봐야 돼. like는 회도 잘 먹고 고기도 잘 먹는 애인가? 아니면 둘 중 하나만 좋아하는 애인가? 둘 다 좋아하는 애라 했죠. 그래서 이게 바로 1번이 두 가지 표현이 가능한 거죠. 어떻게 해도 되고 children like eating sweets도 되고 children like to eat sweets도 된다. 그러면 얘가 명사라는 거 증명해 주세요. eating sweets 또는 to eat sweets가 명사라는 거 증명해 주세요. 저 뭐냐 저거 물어볼 때 무엇을 좋아하냐 그럼 뭐라고 물어보면 되니까 what do children like 됐습니까? 안만 길어봤자 children like it. 지금 방금 얘가 뭐라고 what이라고 묻는다고 대답하는 거나 안만 길어봤자 it이라는 건 전부 뭘 증명하는 거야? 명사적용법이라는 거 증명했고요. 그 다음에 얘가 무슨 역할을 하니? 라고 하면 아이들이 좋아하는데 얘서 그 역할은 무슨 역할이다? To eat sweets 또는 eating sweets가 하는 역할은 뭐다? 목적어. 됐습니까?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 동사의 목적어라고 한다. 좋아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all around the world가 뭔 뜻이야? all around the world. 전 세계죠? 그러면 이거 영단계 하면 내가 뭐 한다? 희망한다. 전 세계 여행하는 거. 그러면 I hope to travel all around the world 하면 되겠죠? 그러면 I hope traveling all around the world. 된다 안 된다? I hope traveling all around the world. 된다 안 된다? 될 리가 없다. 어? 선생님 저 앞에 주어랑 보호할 때는 그냥 My wish is getting many presents. His hobby was climbing the mountain. 막 해도 됐었잖아요. 얘는 왜 그래요? Hope는 누구처럼? Want처럼 목적어 자리에 어떤 행위가 오고 싶어. 뭐뭐 하다를 다짜 떼버리고 하는 것 하고 싶어. 그러면 어떤 형태만 허용한다? 투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가진다. 그래서 hope는 그냥 외우지 말고 hope to do라고요. hope to do. hope to do. I hope to travel. I hope traveling. 안 된다. 저 열심히 낙서해도 머릿속에 다 들어가는 천재가 있죠. 화가 되려고? 일러스트레이터 되려고 그래요? 일러스트레이터? 그 다음 너는 원하니 0단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원하니가 보이고 새 가방 사는 것이겠죠. 새 가방이니까. 그래서 Do you want to buy a new backpack? 하면 되겠죠. Do you want to buy a new backpack? 그러면 buying a new backpack 돼 안 돼? Buying a new backpack 또 새 가방 사는 거죠. 될 리가
왜 안 돼요 선생님? 너는 do you want는 너는 원하니고 뒤에 와야 되는 의미는 새 가방 사는 것 오면 된다 했으니까 to buy a new backpack도 1번 뜻이 사는 것 그 다음에 buying a new backpack의 2번 뜻도 사는 것인데 왜 안 됩니까? 누라고 물어보면 누가 want가 hope하고 want하고 이런 애들은 목적어 자리에 행위가 오고 싶어 뭐뭐 하다가 와서 다짜 떼버리고 하는 것 만들어서 목적어 자리에 오고 싶으면 뭐만 가능하다? 부정사만 가능하다. 그래서 hope to do고 또 뭐 want to do라고요. 어떻게 머릿속에 집어넣을지 고민하라고 난 이렇게 넣었다고요. want to do, hope to do, like to do doing, like to do doing, like to do doing. like는 둘 다 상관없다고요. 하지만 hope to do, hope doing 이런 거 안 된다고. hope doing이 뭐야 도대체? hope doing이 hope to do지. want doing 안 된다고. want to do밖에 안 된다고. 청룡아 지금 뭐 해야 되는가고 선생님 얘기하는 거야 지금? 알아서 해. Peter needed. 피터가 필요로 했었다. 과거에 꼭 뭐뭐 해야만 했었다는 얘기죠. 얘는 한국어랑 일본어겠죠. 한국어랑 일본어 뭐 하는 것이 필요로 했을 때? 배우는 것. Peter needed to learn Korean and Japanese. 그래서 Peter needed to learn Korean and Japanese는 learning Korean and Japanese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Need to do. Okay. 그러면 선생님 지금쯤이면 아 인사했죠 여러분들 인사했으니까 선생님이 좀 이따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 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Peter needed to learn Korean and Japanese. 그렇죠? 반갑잖아.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안 반가워? 인사도 안 할 거야? 삐지겠다 야 친구. 아, 삐지라 그래? 난 너 같은 새끼 몰라 이럴 거야? 친구가 아니야. 와 진짜 너무하다. 원래 인사 안 하는데. 와 진짜 원래 인사 안 해? 친구가 안 하는데. 와 너무한다. 자, 왜 인사를 안 하니까 그렇게 머릿속에 잘 안 들어가는 거야. 자꾸 인사해야지. 봤던 애들이 인사하고 그렇죠. 봤던 문법 인사하고 이래야지. 아 안녕. 오. 처음 너 같은 애 몰라. 왜 그렇게 공부해봐라. 머릿속에 참 잘 들어가겠다. 어? 아, 니도 공부하기 싫고 귀찮잖아. 안 하면 되죠. 그렇잖아. 안 하면 되잖아. 어. 그렇죠. 뭐 영어하고 살 것도 아닌데 영어 뭐 하래? 아 영어하고 살아야죠. 외국으로 떠야죠. Peter needed to learn Korean Japanese. My family planned to go on a picnic. 반가웠죠? 누구랑 일단 반가웠어요? Go on a picnic. This weekend. 나의 가족이 기획했었다. To go on a picnic 하는 것을. When?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이번 주말에 소풍 가기로 계획했었다. 계획 말하기네요. 자 그러면 going on a picnic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plan to do. plan to do. plan doing 따위는 없다. plan to do, hope to do, wanted to do. 됐습니까? 그 다음 did Jacob decide? 제이콥이 결심했니? 결정을 내렸니? 앤을 할로윈 파티에 초대하는 것. Did Jacob decide to invite Anne to the Halloween party? Okay, 그래서 inviting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decide to do, plan to do, need to do, want to do, hope to do네요. Okay, like처럼 성격 좋은 애는 좀 드문 모양이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같은 명사적 문법인데 명사적 문법은 벽돌 가지고 시킬 수 있는 역할이 몇 가지 있었어? 세 가지 있었어. 주어랑 보호일 때는 to도를 쓰든 doing을 쓰든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목적으로 쓸 때는 눈치를 봐라. 어? like to do doing인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enjoy doing인지 want to do, hope to do, need to do, plan to do, decide to do인지 습니까? 네. need to do. 오케이. 그래서 요거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할 말 없어요? 할 말 없어요? 완전 처음 보는 애야? 뭐? 아니야 이거? 아니야. 맞아요. 언제 만났더라? 얘는 지우겠죠. 내가 썼다가. 어, 왜 썼다가 지우죠? 뭐가 어떤 점이 다르죠? 아, 여기 어디 나 네. 집어넣었나봐요. 머스트는 꼭 해야 되는 거고. 참 머릿속 어떻게 이거 엉망진창으로 정리를 해놓을까. 그렇죠. 내가 이렇게 잘 포장해서 여러분들한테 다 선물로 하나씩 각자 다 보내줬어.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이제 여러분들 뭐라 그러냐. 야, 전번에 줬던 선물 있잖아. 그거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어디 저 구석에다 처박아 놨어. 버렸어. 어, 잘했다. 참 잘한다. 참 잘한다. 어디지? 얼마나 잘하는지 뿌듯해 죽겠다. 어? 어? 이거 뭐 표현하기야 이거? 의무 표현하기죠. 나 그냥 머스트를 안 지우고 놔두고 싶어? 어, 그러면 어떻게 고쳐줘야 되냐 내용을. 이러면 얘들 셋이 갔네. 어? 어, 얘들 셋이 이렇게 하면 갔네. Peter needs to learn Korean and Japanese. Peter has to learn Korean and Japanese. Peter must learn Korean and Japanese. 전부 다 이 셋 다 무슨 뜻이야? Peter는 반드시 꼭 한국어와 일본어를 배워야만 한다. 언제 배워야만 한다? 현재. 근데 얘가 어떻게 바뀌니까? 이렇게 바뀌니까 아이고 너는 같이 있지를 못하겠구나. 너는 같은 의미 표현이 안 되는구나. 왜 그렇죠? 왜 달라요? 그러면 얘는 뭐 이렇게 해주면 되나? 어? 무슨 얘기 했어요 이때? 우리가 이 조동사 must는 조동사 파트에서 제일 마지막에 배웠죠? 왜 제일 마지막에 배웠죠? 뭐 내용이 많으니까 해야 될 게. 어? 다른 shall의 과거형 뭐라 그랬어? shall의 과거형. Shall, S-H-L-L, should, can은, could, will은, may는, might, M-I-G-H-T. 물론 걔들이 과거는 아니라 그랬어. 하지만 형태적 과거가 있다 그랬어. Most의 과거는. Most? 어, Most의 과거는. 없다고요! 그래서 must의 뜻이 뭐뭐 해야만 한다인데 과거에 뭐뭐 해야만 한다 했었다라는 표현은 얘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must하고 같은 뜻을 가진 게 have to, has to 아니었어? have to, has to 기억 안 나요? 네. have to do, has to do. 그래서 must는 형태적 과거가 없는데 have to, has to는 형태적 과거가 있어. 뭐? had to. 그래서 과거에 뭐뭐 해야만 했었다 had to인데 근데 이게 같은 표현이 뭐라 그랬다? need 근데 과거형이 있으니까 needed to do. 니들이 얘기하는 건 불필요 표현? 불필요 표현은 Peter didn't need to learn 또는 Peter didn't have to learn이면 배울 필요가 없었다고요? must not learn Korean 이거는 현재 배워서는 안 된다는 금지겠지. not 들어갔을 때 설명이겠지. 뭐 다 새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얘랑 초면이 있어요? 그래도 어디서 좀 봤다 이 정도 느낌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이렇게 설명은 못 하더라도 어? 도대체 뭐 하냐? 선생님이 뭐 찐사하라 그러면 뭐 그냥 농담으로 받아들이고 저런 인사 잘 안 한대요. 내가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지금? 어, 니들이 뭐 학교에서 친구랑 인사하는지 안 하는지 그 얘기하는 거야? 니들의 학습 태도랑 뇌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좀 반성하라고요. 어?
자, 그녀의 마음은 뉴욕에 사는 것이다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거? 나는 너의 사촌을 만나길 원한다. 그 다음에 그녀는 뉴욕에서 사는 것을 희망한다. 여러분들 교재하고 똑같나요? 여러분 교재가 조금 바뀌어가지고 다 똑같죠? 자, 여기에 그녀의 희망이니까 her hope겠죠. is to live in New York 하면 되겠죠. Okay. 그래서 이렇게 쓰면 뒤진다고요. 됐습니까? Her hope is to live in New York. 그녀의 희망은 뉴욕에서 사는 것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너의 사촌 만나기를 원한다. Okay. 칼질 좀 합시다 얘는. 누가? 나는 무엇을 만나는 것을 뭐한다? 원한다. Okay. 3번. 그녀는 뉴욕에서 사는 것을 희망한다. 누가? 그녀는 무엇을 뉴욕에서 사는 것, 그것을 뭐한다? 희망한다. 자, 3번부터 먼저 할게요. 됐습니까? 3번. 그녀는 뉴욕에서 살기를 희망한다. 누가다? She, 그녀 눈이 허야. She hopes to live in New York. She hopes to live in New York.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누가다? 영어로 할 차례죠. 이제 누가다? I want what to meet your cousin. I want to meet your cousin. 자, 선생님이 추가로 요구한 건 다른 형태의 표현이 가능한 거 있으면 해오라 했죠. 오케이. 그래서 정용이 이번에 기분은 어때? 기분 말고 네가 뭔가를 생각하고 답해도 돼. 몇 개예요 이 세 개 중에서? 다른 표현이, 다른 형태의 표현이 가능한 거. 기분을 말하든지, 왠지 기분이 상이다. 아니면 이렇다 그랬지. 그런 거 따져보니까 다른 형태의 표현 가능한 게 몇 개다 이럴 수도 있다. 몇 개가 있나요? 여러분들 공부는 이렇게 내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이것도 아니라 그랬지 이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 능력이 어디서 필요한 거죠? 이들이 군대를 갔어. 안쳐맞기 위한 능력이죠. 고참이 야 이거 할 때 이거 하고 이거 다 해갖고 만약에 이러면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야 여기에 이제 진지구축 할 건데 여기 흙을 좀 파야 돼. 근데 뭐가 딱딱하게 딱 걸렸는데 이게 느낌이 봐봐 나무에 걸렸을 때하고 쇠가 걸렸을 때 느낌이 다르잖아. 근데 쇠가 걸린 느낌이면 절대로 더 파지 말고 저기 있는 지뢰 보고하는 데다가 빨리 연락해. 근데 나무가 걸린 느낌이면 그냥 계속 해. 쇠가 걸린 느낌이면 계속 하다가 뻥 쳐져 갖고 죽었어. 갖춰야 될 능력이 뭐 따져봐야 되는지 좀 생각해 봤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형태 표현 가능한 건 몇 개다? 한 개죠. 한 개.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다른 표현 가능한 건 이 셋 중에서 당연히 her hope is living in New. 자, 선생님 여기도 hope, 여기도 hope. 근데 왜 얘는 두 가지 형태가 되는데 얘는 왜 하나만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할래? 내가 시작할 때 이걸 시작할 때 자꾸 이런 얘기를 했어. 야 위시가 두 가지 뜻이 있어. 포탄이 두 가지 뜻이 있어. 호프가 두 가지 뜻이 있어. 이런 얘기를 했어. 위시가 무슨 뜻이 있고 무슨 뜻이 있다고. 명사로서 소망, 동사로서 소원하다. 자 여기에 her hope is to live in New York 할 때 호프는 무슨 뜻이야? 희망. 소망이죠. 희망이죠. 그렇죠? 네, 희망. 뉴욕에서 무엇이다. 예, 재료 이름은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명사고, 하는 일은 뭐야? 보호라며. 그러면 당연히 되겠지. 근데 얘는 무슨 뜻인데? 아니, 어디 갔어? 얘는 무슨 뜻인데? 그러면 얘는 want 같은지, like 같은지, 나중에 왜 enjoy 같은지 따져야 될 거 아니야? hope doing 이래? 아니요.
내가 언제 그랬어? 호투드라고 했지. 얘밖에 안 된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3번 문제를 만들어 본 거야. 됐습니까? 원트는 당연히 얘밖에 안 될 거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가 한번 배운 것들이 어떻게,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우리가 배운 것들이 실제 문제로 어떻게 나온지를 그동안 선생님 경험이 많기 때문에 계속 보여주고 있어. 어? 이런 시험 문제 나온 적 있디. 이런 시험 문제 나온 적 있디. 어? 난 분명히 다 보여줬어. 내가 가르쳐 준 거에서 벗어난 거 나온 거를 내가 거의 본 적이 없어. 어? 알겠습니까? 오케이. 나중에 또 틀리고나 아 맞다 이러지 마시고요. 어, 머릿속에 잘 좀 쟁여 주세요. 됐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줄을 쫙 끄면 되겠죠. 그렇죠? 왜 줄을 쫙 껐다? 지금까지 뭐였다? 명사적이었다. 재료가 모일 때, 명사일 때 할 수 있는 역할 세 가지. 주, 보, 목 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58부터는 얘기가 좀 달라진대요. 58부터 할 얘기는 투부정사의 무슨 시적 용법? 무슨 시적 용법? 어떤 시적 용법? 됐습니까? 그러면 어떤이랑 어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몇 가지라고 했지? 오, 셋이 다 있어. 뭐 만들거나 어떤 것 만들거나 어떻다인데 투부정사의 형용사 용법은 이 둘 중에 하나밖에 못합니다. 이거 만듭니다. 이거. 자, 것의 대표, 뭐 것으로 쓸 수 있는 대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을 선생님이 예로 들게요. 여기서 시간. 시간은 시간인데 어떤 시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7시? 어떤 시간? 집에 갈 시간.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시간. 어떤 시간? 5시. 학원 갈 시간. 그렇죠? 네. 학원 갈 시간 말고 또 싫어하는 시간 하는 거 있잖아. 8시 반. 8시 반. 어떤 시간? 학교 갈 시간. 그렇죠? 좋아하는 시간 7시 말고 또 있잖아. 몇 시? 날씨가 잘 좋다. 그렇죠? 어떤 시간이 좋다? 12시. 자러 갈 시간. 이런 거 좋아하죠? 네. 자, 지금부터 자러 가다가 뭐지? 자러 가다. 우리 손에 고투벨. 자러 가다는 고투벨인데 자러 가다를 자러 가기 위한 만들어서 써먹는 거 지금부터 배울 예정입니다. 됐습니까? 자러 가기 위한이라고 해도 되고요. 자러 갈 시간 이래도 되죠. 뭐뭐 할, 뭐뭐 하기 위한. 됐습니까? 이게 몇 번째, 이 선생님이 외우라고 했던 1, 2, 3, 4 중에서 몇 번째지 이게? 세 번째. 세 번째. 됐습니까? 2번하고 3번하고 뭐 그게 그거지 싶은데 질문이 달라요. 뭐뭐 하기 위하여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친구들과 놀기 위하여 초롱공원에 갔어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친구들과 놀기 위하여. 네. 왜 갔니죠? 그래서 1번 선생님이 투부정사 1, 2, 3, 4 외우라 했는데 첫 번째 녀석이 무슨 조용법이었고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명사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배울 건 3번 뭐뭐 하기 위한. 됐습니까? 뭐뭐 하기 위한 또는 뭐뭐 할. 됐습니까? 어떤 시간 집에 갈 시간, 어떤 시간 자러 갈 시간, 어떤 시간 학교 갈 시간. 됐습니까? 돈은 돈인데 어떤 돈? 뭐 예를 들어서 그 책을 사기 위한 돈. 오늘 받아온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이따가 학원 마치고 구미서점 가가지고 이걸로 사 하면서 어떤 돈 받아왔어? 책 살 돈. 책 사기 위한 돈 받아온 사람도 있겠죠. 됐습니까? 그런 것들이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그리고 뭐뭐 하기 위하여는 좀 이따 나올 거고요. 의도를 나타낸 부사용법이라 할 거예요. 자, 형용사적 용법에서 선생님이 수업 쭉 하다가 막판에 뭐라고 할 거냐? 살아있네! 이제 유행이 좀 지나가서 이제. 살아있네! 어쩔 수가 없어. 이게 대체 불가능해. 아이, 사장님도 떠야 되는데, 유행이 떠야 되는데. 형용사적 용법에서 어려운 건 시험 문제에 어렵게 출제될 수 있는 건 뭐다? 살아있네! 됐습니까? 뭔 소리지? 자, 교재 설명 보겠습니다. 네.
두 부정사는 해놓고 설명의 시작은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뭐 할, 뭐뭐 하는 이라고 써있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고요. 네. 우리는 뭐라 그랬다? 뭐뭐 하기 위한. 위하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됐습니까? 네, 뭐라고 해석되는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선생님이 투부정사 시작하기 전에 명사적인지 형용사적인지 부사적인지 구분하는 시험 문제 있는데 오케이. 거기에 해석만 가지고 구분하다 보면 틀리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왜 뜻은 그렇다 됐습니까? 해석만 가지고 하면 안 돼. 해석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명사적인지 형용사적인지 부사적인지 그것만 가지고 결정했다는 틀린다고 했습니다. 라는 뜻으로 무슨 시 역할한다? 어떤 시가 뭐를 꾸며줄 수 있다? 것을 꾸며주는데 그런데 이 어떤 시의 길이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로 간다? 뒤로 간다. 됐습니까? Okay, I have a lot of work to do. 여러분들 요즘 계약하고 이렇죠? 그렇죠? 여기에다가 뭐 그냥 work라기보다는 I have a lot of homework to do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여기에 work가 무슨 뜻이야? 아, 나는 많은 일하다를 갖고 있는 모양이네? 일 걷다. work의 뜻이 많지만 여기서는 일이란 뜻이죠. 걷다? 했다, 걷다. Okay. 그래서 워크가 일이란 뜻일 때 얘가 셀 수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있어요. 셀 수? 없죠. 됐습니까? 이 얘기 왜 하고 있을까? 슬슬 이제 왜 하고 있는지 눈치챘을걸? 오케이. 그래서 a lot of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I have much work to do죠. 됐습니까? I have much work to do. A lot of work to do. 자, 그래서 누가 다 내가 갖고 있답니다. 그렇죠? 뭘 갖고 있대요? 많은 일이죠. 많은 일은 많은 일인데 어떤 많은 일을 갖고 있대요? 해야 할. 됐습니까? 나는 할 일이 많아. I have a lot of work to do. 어떤 일이 많다고? 할 일이 많다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don't have much money to buy a new car. 내가 안 갖고 있네요. 뭘 안 갖고 있답니까? 많은 돈이죠. 많은 돈은 많은 돈인데 뭐 하기 위한 많은 돈? 차를 사기 위한 많은 돈을 갖고 있진 않다. 어떤 돈이 없다고? 어떤 돈? 새 차 사기 위한. 어, 말 잘했어. 얘도 얘를 꾸미고 있죠. 어떤 돈? 많은 돈. 어떤 돈? 새 차 사기 위한 돈. 근데 머치는 한 단어죠. 선생님, 얼라더브는 세 단어인데요. 얼라더브가 머치로 바꿔 쓸 수 있다며. 그럼 머치가 들어가야 할 자리에 얼라더브도 똑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 머니 얼라더브 할래? 얼라더브 머니 할래? 얘가 앞에 있는 건 정상이야. 하지만 투부정사는 어디로 간다? 뒤로 간다. 얼라더브도 워크를 꾸미죠. 투두도 꾸며줍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추가 설명 뭐가 나오냐? 뭐 이렇게 써 있어. 무슨 무슨 띵, 무슨 무슨 원, 무슨 무슨 바디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 총 몇 가지 띵이 있다? 총 세 가지 띵이 있죠. 몇 가지 원이 있다? 총 세 가지 원이 있고 세 가지 바디가 있죠. 그렇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세 가지는 다 똑같죠? 여기에 들어가는 세 개도 똑같고 여기 들어가는 세 개도 똑같죠? 뭐? Something, anything, nothing 얘기하고 있습니다. Something, anything, nothing. 그럼 얘는 뭐겠어? Someone, anyone, no one이겠죠? Someone, anyone, no one. 그럼 얘는 뭐겠어? Somebody, anybody, nobody겠죠? 그래서 something, anything, nothing 또는 someone, anyone, no one 또는 somebody, anybody, nobody 안 써놔도 다 기억날 모양이죠. 천재들 나중에 이게 뭐지? 이릅니다. 또 something, anything, nothing, someone, anyone, no one, somebody, anybody, nobody. 오, 이런 명사들은 투부정사 가 뒤로 가는 건 당연한데 만약에 투부정사가 꾸며주려고 뒤로 가는 건 당연한데
다른 형용사가 또 더 있어. 그게 뭔 소리예요, 선생님? 차가운 마실 것, 차가운 마실 어떤 것, 차가운 마실 물, 어순이 다르다고요. 어? 차가운 마실 물의 어순과 차가운 마실 뭔가의 어순이 다르다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뭐다? 선생님이 이미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뭐? 어순주의. 여기서 얘기한 게 어순주의 문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잘 볼 수 있을까? 어쩔 수가 없다. 오케이, 그럼 하나씩 만들어 봅시다. 찬물, cold water. 됐습니까? 그러면 마시기 위한 차가운 물. 콜드 워터 투 드링크. 우리가 방금 전에 어디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설명해서 투 드링크가 어디로 가야 된다? 뒤로 가야 된다 했죠. 그래서 차가운 마실물 콜드 워터 투 드링크. 오케이. 지금 워터를 꾸미려고 막 난리가 났어. 어? 난리가 났어 지금. 누구도 꾸미고 싶대. 콜드도 꾸미고 싶대. 근데 또 누구도 또 꾸미고 싶대? 투 드링크도 또 꾸미고 싶대. 그러니까 콜드 워터 하니까 마시기 위한 마실 차가운 물은 콜드 워터 to drink. 콜드는 앞에 있는 게 정상이야. 자, 그러면 차가운 어떤 것, 어떤 것은 something, nothing, any, something, anything을 얘기하죠. something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뭐다? something cold. 그냥 마시기 위한 뭔가라는 표현은 something cold to drink. 이렇게 해야 된다 했고, 왜 그런지도 선생님이 얘기해 준 적이 있는데요. 지금 나와 있는 something, anything, nothing, someone, anyone, no one, somebody, anybody, no one 할 때 공통으로 들어간 애들이 다 some하고 any하고 no인데, 얘들 뭐 할 때 배웠는데요, 여러분들? 앞에서. 뭐 할 때 배웠더라? 뭐 할 때 배웠더라? 챕터 이름이 뭐였다? 형용사. 그렇죠. 형용사와 부사에서 배웠으며, 내가 이런 얘기한다 그랬죠. 이 문법을 여러분들한테 학습시킬 때 내가 계속 이 말한다 그랬어. Some book books money. Some books some money. Many book books money. Many books. Much book books money. Much money. A lot of books. A lot of money. 내가 이걸 자꾸 하는 애들이 전부 다 수량 형용사라고요. 네. 얘들이 그런 말을 하면 지금 얘들 뒤에 뭔가가 이렇게 thing이나 one이나 body가 붙었는데 이 단어 자체가 뭐 플러스 뭐로 만들어진 명사다? 명사. 플러스 명사로 이루어졌다고. 이미 앞에 형용사가 붙은 상태로 만들어졌다고. 그러니까 또 다른 형용사를 또 붙이려고 그러니까 이 앞에 놓기가 어색한 느낌이 원어민들이 든단 말이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단어들은 또 다른 형용사, 얘들을 꾸며주는 형용사를 붙일 때 일로 짧더라도 뒤로 가야 된다고. 됐습니까? 오케이. 시험 문제 100% 나옵니다. 학교에서 배웠다 그러면. 다음 중 틀린 문장을 찾으세요. 맞는 문장을 찾으세요. 할 때 틀림없이 나오고요. 네. 그 다음 지금 이 교재에는 설명이 안, 일단 뭐 예문 보겠습니다. Do you want something cold to drink? Something cold to drink가 나오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거 이제 문장 뭐 일단 읽고 익히기 전에 우리가 눈에 띄는 게 얘하고 얘죠. 그렇죠? 오케이. 일반적으로 사용된 거야? 예외적으로 사용된 거야? 예외적. 예외적이죠. 우리 집에 뭐밖에 없다? 산 거밖에 없다. 됐습니까? 물밖에 없대? 물밖에 없다고 얘기한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 집에 찬 것들밖에 없다. 됐습니까? 우리가 내가 대접할 건 어떤 거? 먹을 말하는 찬 거래? 먹을 게 있대? 마실
맛이 뭔가밖에 없대요. 우리 집에 뭐 어떤 거밖에 없고 찬 거밖에 없고 또 뭐 할 거밖에 없다? 마실 거밖에 없대요. 먹을 거 없대요. 네. 그래서 뭐 하는 의문문? 원하냐. 오케이. 그래서 너는 원하니? Do you want? 차가운 마실 뭔가를? Cold to drink. 어떻게 해놓고 맞냐 틀렸냐 자꾸 한다. Cold something to drink 해놓고 맞냐 틀렸냐 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문법이 뭐 중에 하나다? 어순주의. 또 언제도 얘기한 적 있더라? 어순주의 또 언제 얘기한 적 있더라? 어순주의 1번은 먼띵들이고요. Something, 뭐, someone, anyone, 뭐 이런 거, somebody 이런 거였고. 또 뭐가 있었더라? 비교. 어? 비교할 때 어순주의 얘기를 했었나 내가? 그래? 비교할 때 어순주의 그거 꺼라. 그거 좀 꺼줘. 명령. 명령해서 어순주의 하라 그랬나 내가? 그거 좀 꺼줘. 아니야. 비어동. 천재 모드 끝까지 가봐. 좀 가다 멈추지 말고. 이어동사. Turn it off. Turn the light off. Turn off the light. Turn it off. 이어동사도 어순주의 문법이라 했죠? 됐습니까? 내가 자꾸 이렇게 제목을 붙이는 이유가 있어. 여러분들 머릿속에 방아쇠를 하나씩 심어놓는 거야. 도미노의 첫 번째 녀석을 만들고 있는 거야. 걔가 넘어가면 연달아 쭈르륵 생각나야 되는 게 여러분들 암기 과목이라 생각하죠. 물론 암기 과목 맞습니다. 암기 과목 맞지만 그렇다면 그 암기 과목 맞다면 최대한 효율적으로 암기할 방법을 고민하고 찾아내야 될 거 아니야. 네. 내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생각해봐야 될 거 아니야. 됐습니까? 네. 예,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책에 안 나와있는 뭔가가 있다 그랬는데 그게 바로 여기에 추가 설명한 건 대표 제목이 뭐다? 살아있네. 됐습니까? 살아있네. 살아있네가 뭐지? 뭔 소리야? 살아있네가 뭔 소리지? 살아있네 설명 어떻게 할까? 방법이 많긴 한데. 이렇게 하자. 일단 선생님이 틀린 문장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됐습니까? 왜 틀렸는지 한번 고민해봐. 일단 우리말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표정 웃는 걸로 할게. 네. 영어스럽게 쓸게. 그리고 이게 너무 어색하니까 나 친구, 같이 놀 친구 좀 있어. 웃는 표정. 됐습니까? 나는. 그러면 끊어있게 해보겠습니다. 누가? 나는 무엇을, 누구를? 놀 친구들을 뭐 한다? 갖고 있다. 누가 다? I have. 웃는 표정이라 했으니까. A few. Friends. 그 다음에 놀다. 다 알잖아, 놀다. 놀다에다 어떻게 하면 놀기 위한으로 바뀌죠? 놀다가 뭐야? 플레이인데 놀기 위한 하고 싶으면 to play 이렇게 하면 되겠죠? 틀렸어. 어? 아, 그렇죠. 친구는 셀 수가 없죠. 양이죠. 그렇죠? A few books money. A few books a little money. 이거는 니네 이거 배울 때 투부정사 형용사용법도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아, 부사용법이구나. 그때 a few랑 a little에 대한 구분도 문법에 다루기 때문에 육과 문법에 나와. a few랑 a little, few랑 little 알아둬야 돼요. 그 내가 아까 전에 이번에 할 게 뭐냐 할 때 보여줬는데 거기에 메인으로는 안 나오지만 사이드로 이거 다루고 있어. a few냐, a few하고 few, a little하고 little. 자, I have a few friends to play. 난 갖고 있다 했어. 나는 갖고 있다. 그 다음에 몇 명의 친구들. 놀다 플레이, 놀기 위한 to play. 어디가 틀렸을까? I have a few friends to play. 몇 명의 친구들, 친구인데 뭐 하기 위한, 놀다, 놀기 위한 몇 명의 친구를 난 갖고 있다. 어디가 틀렸냐 하면요. 이렇게 해야 되겠지.
I have a few friends to play with 이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난 놀 친구가 있어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얘가 없다? 얘가 없다면 그렇다면 뭐를 한번 만들어 볼까? 친구들과 놀다는 그러면 play a few 는 이제 뺏게 설명하는데 필요 없으니까 play friends입니까? 친구들과 놀다가 play friends입니까? 아니죠. 친구들과 놀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play with friends죠. 그렇다면 이거를 다짜 떼버리고 뭐를 뭐로 만들고 있냐? 놀기 위한. 그래서 놀 친구들이란 표현도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된다? 네. Friends to play with 이라고 해야 된다. 그래서 얘가 없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with이 뭐에 있어야 된다? 살아 있어야 된다. 왜? play friends가 아니니까. play with friends니까. play friends야? 친구를 연주해? play soccer야? 친구가? friends가 soccer 같은 존재야? play soccer야? play friends야? 친구를 막 연주해요? play friends야? 당연히 play랑 friends 가지고 만들 수 있는 표현은 뭐야? play with friends라고 그러니까 함께 놀 친구라는 표현도 friends to play with이라고 위지 살아 있어야 되니까. 어, 위 죽으면 안 된다고. 어, 위시 없어지면 안 된다고. 사라지면 안 된다고요. 살아 있네. 살아 있네. 아, 편지 몇 통 써야 돼. 아, 편지 한 통 써야 돼. 이거를 영어스럽게 한 거예요. 자, 그럼 이거 만들기 전에 뭐부터 생각해 봐야 되냐? 쓸 편지? 쓸 편지? 쓸 편지. 이 표현, 위에 있는 이 표현을 실수하지 않고 잘 하기 위해서는 뭐를 만들어 보냐? 이걸 먼저 만들어 보세요.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되지? Write a letter. 와우. 엄청 천재 모드야. Write a letter야. 자 그러면 이거 이 표현 나는 쓸 연필을 갖고 있다 를 실수하기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뭐부터 만들어 본다? 연필 갖고 있다 아 또 역시 간헐적이야 연필을 씁니까? 아 아니요 연필을 써볼게 내가 있죠 어 이게 연필을 쓴 거죠? 네 됐습니까? 네 자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연필을 쓴다는 얘기입니까? 아, 나 편지 써야 되는데 어, 연필 어디 있지? 아, 여기 어, 연필 있네. 이거죠, 지금? 네. 편지 쓰려니까 연필로 쓰세요. 아, 너무 옛날 노래다. 아. 됐습니까? 연필로 써야 되잖아. 네. 연필을 쓰는 게 아니죠. 그럼 이건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죠? 오케이. 얘 몇 가지 뜻이 있다 배웠죠? 뭐뭐와 함께 뭐뭐를 가지고 있는 뭐뭐를 사용하여 연필을 사용하여 with a pencil 됐습니까? 자 그러면 나는 쓸 편지가 있어 난 써야 될 편지가 있어 엄마가 편지 한 통 쓰라 그랬어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한다? 내가 갖고 있죠? 뭘 갖고 있냐? a letter letter는 letter인데 뭐 해야 할? to write I have a letter to write 됐습니까? 자 여기에 한글로 봤을 때 얘하고 하나도 안 다르고 똑같죠? 그런데 나는 쓸 연필 갖고 있다는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된다? 나는 똑같이 갖고 있죠? I have 뭘 갖고 있어요? A pencil 펜슬은 펜슬인데 어떤 to write with 해야 된다고요 왜? write a pencil이야? write with a pencil이야? write with a pencil 이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살아있네. 살아있네.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비슷한 표현으로 오케이. 그럼 이거 실수 안 하려면 맞아요? 이 표현 맞아요? 내가 이걸 해볼게. 내가 이걸 해볼게. 이게 이거죠. 이거겠어요. 아니면 종이 한 장 들고 얘기하는 거겠어요. 그러면 이게 아니고 write. Write on paper죠. 네. 그러면 아, 쓸 종이 갖고 있다는 표현은 누가 다? I have a paper는 못 쓰니까 paper to write on. 뭐에 있네? 살아있네. 자, 여기에 보면 쓸 편지, 쓸 편지, 쓸 연필, 쓸 종이라는 표현을 쭉 하고 있는데요. 각각 살아있네가 다 달라. 자, 이거 무슨 씨야? 전치사죠. 대비시죠. 우리말에 전치사가 있어 없어? 없다고요. 그래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말과 영어에서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각각에 살아있네. 그럼 이거 선생님 어떻게 다 외워요? 어떻게 외우기는 write on paper, write 해놓고 그러면 write 다음에 on paper는 where에 대한 대답이지 무엇을 쓰는 거냐? 응? write with a pencil은 뭐를 가지고 사용해서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with이 살아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이런 표현도 틀린다고요? 예. There is a. 자, there is a chair to sit. 뭔 얘기하고 싶어? There is 했으니까 존재 표현이죠. 뭐가 있답니까? 의자가 있다네요. 의자는 의자인데 뭐 하기 위한 의자가 있답니까? 앉기 위한 의자. 저기 앉을 의자 저기 있네. There is a chair to sit. 어디가 틀렸어? 지금 이렇게 했던 얘기는 sit a chair가 맞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sit의 뜻이 뭐야? 앉다. 그러면 무엇 앉죠? 우리는 무엇 앉습니까? 그러면 어디에 앉는 거죠? 그래서 앉을 의자 있네 라는 표현은 뭐라고 한다? There is a chair to sit on. 그래서 우리말에 전치사가 없어서 조심해야 될 투부정사의 형용사정법이 바로 뭐다? 살아있네. 됐습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내가 머릿속에 때려 넣어줄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뭐를 느껴야 되냐? Write a pencil 해놓고 바보. Write paper 해놓고 미친 거 아니야? Paper를 쓰는 거야? Paper라고 쓰는 거야? 당연히 write on paper, write with a pencil, write a letter. Write 쓰다야. 그러면 뒤에 나온 a letter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으로 쓰 있는 거야? What에 대한 대답이죠. 너는 어디를 쓰냐? 무엇을 쓰는 거지? 네. 동사 write에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들은 전치사 필요 없다고. 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는 맞고 뭐는 틀리냐? There are many places to visit in Korea. There are many places to go in Korea. 오케이, okay, 있다 그러네. 비지트의 뜻이 방문하다인데 형용사적용법으로 쓰였으니까 방문하기 위한. 한국에 갈 곳 많아. There are many places to visit in Korea. There are many places to go in Korea. 둘 중에 하나 틀렸죠. 한국을 방문하다. Visit Korea야. Visit to Korea야. Visit in Korea야. 비지트 코리아죠.
어? Visit Korea잖아. Visit Korea. 네. 어? 그러면 Go Korea야? Go to Korea야? 어? Go Korea야? Go to Korea, Go to Korea 이 질문하고 똑같은데요? 그럼 Go Korea야? Go to Korea야? Go to Korea. 뭐야? 네. 됐습니까? 네. 이게 무슨 문법이라고요? 살아있네. 됐습니까? 이것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래고요. 스미스 씨는 오늘 할 일이 많답니다. KT는 파티에 고갈 새 드레스를 살 거고요. 야구를 하는 애들이 많대요. 존재 표현이네요. 이 방에는 독일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답니다. 브라이언 지금 배가 고파서 그는 먹을 것을 찾고 있는 중이다. 먹을 것을 찾고 있는 중이면 두리번 두리번이야. 여기 있네야. 두리번. Hey. I have a lot of books selling them this week. I have some ducks.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겠죠. 아이고, 비에 이번에 인사해야지. 비에 이번에요? 어. 안녕. 어, 누구랑 인사했어? 썸이요. 아, 썸이랑 인사했어? 네. 그래, 뭐 계속 인사하고. 그러려면 그렇게 인사하고 가면 야, 너 시상식장에 너무 늦겠다. 상 받으러 가야지, 정용이. 또, 걔 말고는 인사하는 애가 안 보여? 누군데? 테케롬. 그쵸? 얘들 형제들 두 명 생각났잖아, 그치? 됐습니까? 오케이. B의 3번에도 누구랑 인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Something. Something? 어, 뭐, 걔랑 인사하고 가면, 야, 이거 공항에 너무 늦게 도착하겠다. 적당히 인사해야지. 또. 그렇지. 저기 누가 얘기하네. Has to tell. 이게 방금 얘기했는 거 아니야? 어? Have to do, has to do, need to do, needs to do. 했잖아. 잘했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it에 대한 얘기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런던에는 방문할 장소가 아우, 런던에 갈 곳 많다 그러고 알렉스는 그를 도와준 누군가가 필요했었대요. 됐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줄을 쫙 끄면 되겠네요. 오케이, 수고들 했습니다. 저기 뭐야? 이렇게 빠르게. 아, 기다리고 있었죠? 여기만에 기다렸구나. 아, 나 수학 다 했어.